안녕하세요. 샵트예요. 3분 머신러닝. 오늘은 RNN이라고 불리우는 Recurrent Neural Network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current가 순환하다라는, 회귀하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순환 네트워크라고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가 Convolutional Network에서 이미지를 인식할 때는 공간상에서 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보고 그게 특징을 추출해가지고 개인지, 뭐 소인지, 고양이인지 알아맞혔다면은 Recurrent Network에서는 이것을 시간상, 시퀀스, 순차적인 상황에서 특징을 추출해서 알아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타임라인 속에서 시퀀스상, 순차적으로 이렇게 X1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와가지고 Y1이 나오고, 뭐 X2가 나오고, X2가 들어가 입력이 돼가지고 Y2가 나오고, 이런 모델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근데 이때 여기서 거치는 x 값이 들어가는 이 w가 전부 같은 거라면 여러분들은 이거는 전부 같이 사용을 변하지 않게 사용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w는 하나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똑같겠고,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이게 시퀀스 시간상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x1, x2, x3 값들이 계속 이제 들어올 수 있겠죠. 이거는 같은 거니까, 이 W는. 그리고 이전에 판단했던 것들이 또 들어오겠죠. 그거를 지금 R1, R2, R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X라는 새로운 입력하고, 여기 지금 R로, R1, R2, R3로 그려져 있는 이전 상태가 여기 W라는 변하지 않는 똑같은 상황 속에 지금 들어올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지금 과정이 X가 들어오고 이전에 변화했던 자기 상태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수백 개, 수천 개 층으로 돼 있다면 이걸 아주 단순화해가지고 표현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요 부분만 이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여기에는 X라는 입력 값이 계속 들어오면 되고, 그 다음에 Recurrent Connection이라고 R 값으로 이전에 상태, 자기 자신의 상태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y 값이 나온다라는 형태로 심플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즉, Recurrent Neural Network, RNN은 이전에 자기 상태랑 그리고 이 외부 입력을 받아가지고 표현하는 모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샤프트였어요.